승리와 함께 4강 진출을 확정 지은 T1의 캐리어 선수 모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깔끔한 경기력이었는데요. 오늘 승리 어떠신지, 그리고 이런 3-0 승리 예상하셨나요? 일단 TS가 워낙 잘하는 팀이고 저희가 1패를 했던 팀이긴 하지만 저희가 1패를 했을 때도 저희가 좀 제발이 걸려 넘어졌다고 생각해서 다시 만나면 충분히 이길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고, 그래도 3-0이나 그런 좀 힘들게 이길 줄 알았는데 3-0으로 이겨가지고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인게임 플레이적으로 봤을 때는 컨디션이 최고조인 것 같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다고 들었어요. 지금 좀 어떠신가요? 일단 오늘 지금까지 컨디션 관리 되게 잘 해놨는데 오늘 아침 한 9시쯤에 이제 계속 귀에 못 박는 소리가 계속 들려가지고 계속 잠에서 깼는데 알고 보니까는 근처에서 공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겨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꾸준한 컨디션 관리를 워낙 잘 해놔서 오늘 하루쯤은 좀 문제가 없었던 것 같네요. 1세트에는 또 스킨의 주인으로서 바드 멋진 활약을 보여주셨고, 마지막 세트에서는 파이크로 정말 놀라운 경기력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캐리어 선수가 워낙 조커픽을 잘 꺼내는 선수인 만큼 조커픽이 오늘도 등장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오늘 꺼내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살짝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1세트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너무 이제 좋아가지고 바드 하면 무조건 질 수가 없겠다 생각해서 했던 것 같고, 3세트는 이제 상대가 벤픽을 좀 잘했다 생각해서 저희도 그래도 최선의 수를 두면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픽을 뽑을 때 뭔가 정석적인 걸 하면은 정석적인 교전이나 운영에서 상대가 좀 더 조합적으로 좋아 보여가지고 파이크를 곁들이면 어떨까 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팀적으로 다 파이크 괜찮아 보인다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파이크를 관련해서 이제 클팀님은 정말 살면서 평생 본 적이 없는 파이크일 것이다, 극찬을 또 보내주시기도 했는데요. 사실 정석 픽이 아닌 만큼 굉장히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픽인데 어떻게 이런 큰 무대에서 노련한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워낙 파이크를 옛날부터 되게 자주 플레이하고 자신 있는 픽이었고, 이제 뭔가 평소에 할 각이 없어서 안 했지 뭔가 항상 준비는 돼 있었어가지고 어떤 팀 보든 저는. 그래서 그리고 아무래도 큰 경기다 보니까 상대팀이 있으면 좀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뽑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T1의 바텀이 또 굉장히 무서운 점이 이렇게 공격적이고 좀 조커픽도 잘 꺼낼 수 있지만 또 구마유시 선수의 안정감이 엄청납니다. 노데스 행진을 굉장히 오래 유지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T1 바텀 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희가 막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우승을 하려면 좀 더 발전을 했다 생각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 경기가 이제 가장 큰 허들? 네, 어쨌든 허디라 생각해서 잘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더 폼 끌어올려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다음 경기 아무래도 LCK의 젠지 또는 LCS의 플라이퀘스트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대진인데요. 어떤 팀이 올라오실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4강전 각오도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많은 분들도 그렇고 다들 젠지가 올라오실 거라 생각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젠지가 올라오는 게 거의 정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플라이퀘스트가 지금 저희랑 예전에 연습할 때도 그렇고 경기력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리고 롤드컵이라는 무대에서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몰라서 플라이퀘스트가 올라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리고 정배대로 젠지가 올라오게 된다면 젠지에게 어떤 복수를 해주고 싶으신지 상대방에게 한마디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젠지한테는 LCK에서 이제 거의 이긴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큰 경기에서는 거의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큰 경기에서 만났으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서 멋지게 복수를 해내면은 좋은 그림이지 않을까, 좋은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터뷰 정말 감사드리고요.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캐리어 선수였습니다.